해외 선진국들이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거대 야당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재벌 특혜라고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조차 마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것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은 기업을 악마화하면서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한 무늬만 대한민국 정당 절대다수당 민주당이라 할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계속 부진의 인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26년 전인 1997년 3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5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5%가 급감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가 판매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가는 동안 우리의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산업의 진흥 없이는 수출 회복은 물론 우리 경제 회복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밖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세액 공제 혜택과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2조 엔을 투입을 하고 아직 생산 기술이 없는 2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홋카이도에 6,8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선진국들이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대 다수당인 거대 야당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재벌 특혜라고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조차 마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것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은 기업을 악마화하면서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한 무늬만 대한민국 정당 절대다수당 민주당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골든타임을 운운했지만 K-칩스법이라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대가다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K-칩스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행동을 보여야 국민들이 유체이탈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